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 라티 아나운서 이정훈입니다. 20년 전에 호수에 풀어놓은 조그만 애기 금붕어, 와, 30kg 초대형 붕어로 자랐다고 하는데요. 대박. 20년 전 프랑스 쌍파뉴 블루워터 호수에 방류된 애기 금붕어가 30kg이 넘는 초대형 붕어로 자라서 모습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2022년 10월 24일 영국에서 프랑스로 놀러온 낚시꾼 앤디 해킷은 11월 13일 프랑스 쌍파뉴 블루워터 호수에서 거대한 초대형 금붕어 캐럿을 낚아올립니다. 아, 당근 색깔을 띄어서 캐럿이란 이름을 얻은 이 금붕어는요, 20년 전 애기 붕어일 때 여기 블루워터 호수에 방류가 됐는데요. 앤디 해킷은 25분 동안 사투를 벌인 끝에 캐럿을 물 밑에서 건져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앤디 해킷은 호수에 뭔가 큰 월척이 있을 것 같아서 낚시를 계속했지만 미끼를 물고 이리저리 움직일 때 와, 엄청 큰 월척 물고기가 걸렸다는 걸 직감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잡고 나서 무게를 측정한 결과 캐럿의 무게는 30kg이 넘었습니다. 2019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잡힌 역대 최대 금붕어보다 와, 무려 13kg이나 더 무거운 무게였는데요. 앤디 해킷은 캐럿을 잡은 건 완전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캐럿과 기념사진을 촬영한 뒤에 곧바로 캐럿을 호수로 돌려보내줬다고 합니다. 아휴, 다행이네요. 그쵸? 캐럿의 건강은 아주 좋은 상태이고요. 앞으로도 한 21년은 더 살 수 있을 거라고 예측된다고 합니다. 모두들 캐럿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금붕어들 중에 이렇게 어항에서 지낼 때는 아주 조그맣게 자라서 살지만요. 와, 강이나 호수에 방류될 경우에 훨씬 더 크게 자라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은 크게, 마음은 넓게, 긍정적인 마인드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다 보면 꼭 더 행복한 미래가 올 거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댓글에 한 개만, 딱 한 개만 꼭 이루고 싶은 소원 한번 적어보실래요? 그 소원은 반드시 꼭 잘 이루어지실 겁니다. 이야기 속으로 구독은 필수,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